이게 뭐예요? 당신이 그동안 못 먹었던 거, 당신이 그동안 먹고 싶어 했던 거. 실패 맞군요. 예상했었잖아. 빵점 예상했었지만 빵점이란 소리는 늘 비참해요. 그러니까 먹고 힘내자고. 당신이 직접 샀어요? 당연하지. 내가 병원에서 나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지. 자, 그동안 커피 참느라고 애썼어. 이따 마셔. 좋다.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매운 만두. 근데 매운 거 왜 못 먹겠던 거야? 나도 몰라.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뭐. 근데 이 호텔 늦게 여는데? 내가 문 좀 두드렸지 뭐. 거짓말 같겠지만 나 결혼한 거 처음 실감나요. 진짜 거짓말 같은데? 우리 결혼한 거 맞아. 왜 그런 생각을 해? 당신 늘 초점 없는 눈빛이었으니까. 이제 안 그래. 무슨 일? 나 모르게 당신 뭐 에너지 주는 일 생겼어요? 아니, 그런 게 어딨어.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?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. 나 오빠랑 약속 있는데. 처남이랑? 취소할게요. 아니야 됐어. 뭐 그럼 우린 다음에 하죠 뭐. 처남 사무실 옮겨서 가는 거면 약속 지켜. 알았어요. 나는 이 커피하고 만두만으로도 행복해요. 장모님하고 화해부터 해. 아직은 좀 어색해요. 시간이 좀 지나면요. 내가 불편해서 그래. 오늘 안으로 화해해. 알았지? 네, 차우성입니다. 아, 예. 네. 나 먼저 갈게요. 예. 고마워요. 저 민지수 씨한텐 알리지 마세요. 네, 제가 남편입니다. 와이프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비밀 지켜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